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에요. 자, 제이와 마니가 오늘 먹을 거는 카레라면입니다. 네. 카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레라면 좋아하시나요? 마니 카레라면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자, 자, 마니님부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요. 네, 카레라면도 저는 옛날에 안 먹다가. 저 때문이죠. 네. 제가 워낙 이 카레라면을 좋아해요. 그쵸.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카레 먹고 싶은데 카레까지 막 해서 만들려니까 조금 귀찮고 번거로울 때 많잖아요. 그쵸. 그럴 때 드시면 돼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려고 했대? 카레가 먹고 싶은데 3분 카레는 너무 먹기 싫을 때 그럴 때 있잖아. 즉석식품 카레, 3분 카레 맛이랑 완전 틀려요. 이 친구는. 인정. 저도 그래서 잘 안 먹는데 이 친구는 괜찮아. 여기다 밥만 말아서 드시면 카레 먹는 거야 완전. 그쵸, 색달라요 율리마. 두 분은 같이 사시, 네, 같이 일합니다. 직장 동료입니다. 슈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같이 일해요. 네. 시식코너에서만 먹고 안 사 드셨어요, 밀리마? 현명한 선택이시네요. 아, 솔, 니 뭐였어? 빨리 고백해요. 정말 니 스피커, 니 보는 데서 나. 잘 먹겠습니다. 열혈 팬 아니에요, 솔리마? 맞죠. 색깔이 엄청 노래요. 노릿노릿. 자, 노릿노릿노릿. 자, 새로우신 분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반 카레 라면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네. 난 첫 번째 나온 게 더 맛있더라고요. 저도요. 백색 카레 라면이 더 맛있어요. 그 노란몽지 카레 라면인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뜨거. 묵은지. 맛있다. 너무 잘 어울리네요. 옛날 맛이다. 진짜 옛날 김치 맛. 네. 약간 저희 할머니도 이런 스타일로 담아요. 아, 정말? 네. 진짜 땅 안에 단지가 묻혀있는 거기에서 꺼낸 것 같은 그런 김치 맛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간단하게 두 개 후식 먹어야 되잖아요. 또 후식이란다. 또 먹을 게 있잖아요. 금지님 추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독대 숙성 맛. 그렇지. 우리 고백님도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초코님이 차를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셔서. 맛있어, 맛있어. 이건 오이. 덤뽕. 뭐라는 거야? 흔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우, 정말. 맛 좋아요. 이거는 쌈장. 옆에는 양념장. 얘는 왠지 매운고추 같고 얘가 오이고추 같아요. 고추랑 오이 찍어 먹으라고. 네. 라면만 먹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더 좋겠지. 인정. 우리 민님도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고마워요. 멋져요. 이번에는 다들 메이크업을 올 싹 아니네. 미소 꼈네. 아. 미소가 다음날 오는 바람에 미소는 네. 가장 지울 일이 없죠. 네, 아마 안 지웠을 거예요. 전화 왔어도. 이번에 우리 미소님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난 몰랐어.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 와, 우리 미소가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회인 다 됐다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말래.
비서님이 부끄러움이 많아요, 여러분. 뭔 소리야? 띵띵 뭔 소리야? 아, 제가 부딪혔습니다. 부끄럼쟁이 미소. 그치, 이거 부딪히는 소리, 유리, 유리. 네. 집중하세요, 학생! 청량하죠, 아주? 오늘 더드나인 안 썼네, 더드나인. 더드나인 써야겠다. 후식 때 가죠. 근데 다음날도 미소가, 미소 때문에 너무 밝고 쾌활해서 너무 좋았어요. 인정. 역시 우리 미소는 뭐라고 해야 되죠? 분위기 메이커. 네. 비타민이에요. 종합 비타민입니다. 자, 다음 종합 비타민은 바로 당신입니다. 참여하세요. 여러분, 왜 자꾸 저한테 주세요? 아, 근데 그건 끝이에요, 이제. 돌리고 돌리고 어느 세월에 얼굴에 튀기고 몸에 튀기고 아! 아! 야! 나 좀 고쳐봐, 정말. 퐁퐁 묻히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어? 퐁퐁 묻히십니다, 퐁퐁. 어? 티도 많이 안 나네. 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얘 정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원래 라면은 튀김에서 먹어야 제맛이고요. 옷은 빨면 돼요. 또 변호사 납치했는데, 변호사들 납치했어, 그래. 우리 박 변호사. 우리 김 변호사, 박 변호사. 잘하고 계십니다. 어이가 없네. 변호사 납쳤네, 변호사 납쳤어. 흰색 옷은 튀라고 입는 거예요. 아우, 다 뿌려버릴 걸. 그리고 박 변호사 또 나오셨네요. 지금 한두 분이 아닌데, 지금. 라면은 원래 튀면서 먹는 거다. 님 좋겠다. 네. 든든한 백이 많아서. 그쵸. 실제로도 그래. 멋져. 나 흰색 옷 아니었는데 그런데 네 얼굴이 너무 하얘서 얼굴에 다. 라면은 정말 너무 순삭이야. 밥 드세요. 밥을 안 드세요. 이거. 어, 맞네. 제가 궁금한 쌓아놓은 국물하고 먹으려고요, 마니님. 자꾸 갖고 좀 하세요. 뭐가? 남들이 여러분들 채팅만 보면 난 어디 잡혀가겠다, 진짜. 밖에도 못 나가겠다. 나 진짜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라서. 조심하십시오. 뭐라? 아, 뜨겁네. 여기에 부으시려고요? 아니요, 여기에 부으려고요. 아, 좀 뜨겁으면, 지금 뜨겁으면 안 됩니다. 꼬마김밥! 마니가 싼 거야, 미소야. 마니님이 직접 싸신 수제꼬마김밥이에요. 야오. 야오. 그리고 이번에 민님이 그 구간조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솔도 들고 왔고. 그쵸. 근데 왜 솔은 지금 우주비행 정거장에 계신 거예요? 생각이 안 나네. 뭐요? 더 이상 나라라 나라라라. 뭐 닉네임 바꾸셨어요, 솔리. 누구야? 아, 잘 왔어요. 가고나 어느 정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제일 때문에 이별한 거예요? 오, 정말 정말 여자의 마음이란 정말. 오, 세상에 정말. 뒷감당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폭풍, 이제 폭풍입니다. 제가 못 해드려요. 누가 왜 이렇게 먹더라고? 나만 먹었잖아. 누가. 자, 여러분, 12시 지났으니까 드셔 한 번 더. 솔링, 그 골이 깊어지면은 오래 가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맛있다.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세요? 보는 거. 근데 라면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인정. 덕분에 정모에서 만난 음식 많이 먹고 즐겁게 잘 놀다 와더용. 다음에는 제가 소리 질러드릴게용. 기다려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민님한테 고맙습니다. 짱짱짱. 수욱현님. 호록 소리 좋아요? 수욱현님 감사 들어가야 되겠어 앞으로 이제. 그래도 감사합니까 또? 라면을 많이만 먹고 있나봐. 고맙습니다. 나도 호로록 소리 많이 났는데 말이죠. 제게 더 튀었나봐요. 어, 어지럽다 어지럽. 고치야. 나는 후루룩인가? 고추가 아주 입맛을 싹 정리해주네. 좋다. 이거 먹고 조금 이따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내가 언제 변태처럼 먹는데. 제이님은 쩝쩝 후루루루. 나 쩝쩝 잘 안 되는데요. 그쵸. 라면 그렇게 방송 처음 본다고? 아, 누가 그렇게 드셨대요? 따라한 거야. 수호키님 말 안 하고 있고. 좋다,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어, 양념장 매콤하네요. 맛있어. 같이 먹을까? 네. 뭘 같이? 아니, 제인이 같이, 라면 같이 드시라고요. 따라하지 마요, 이제 저. 뭘 따라요, 제가. 어이가 없네, 진짜. 저 먹을 때 먹지 마요, 이제. 따라하지 마시고. 그런 건 아닌데, 주님, 리할. 에이, 안 됩니다. 지금 발악하고 계십니다. 누구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님, 라면을 누가 그렇게 먹어요? 비서님께서. 안 어울려요. 제이님은 제이님 스타일대로 드셔야 더 어울립니다. 저는 라면 먹을 때 후루룩 소리, 호루룩 소리가 안 나나봐요. 네, 다음 번. 가만 안 두겠어. 솔리마, 힘내요. 다음에 안 그러면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만약에 옛날에 미소 같은 경우는 오빠들 처음 봤을 때 미소가 소리 질렀던 건 이런 거야. 몰라. 이런 소리를 괴성,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같았어. 왜 콘서트장 가거나 뭐 이럴 때 이제 팬미팅에 가면은 소리 지르는 그런. 정말 행복해 보이는. 소리, 그러고. 소요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무슨 말 하잖아 그러면 아 이게 아니고 하지마. 그러니까 그 얘기 그만하라고 니부터 계속 그만하고 있노니 안 하려고 하는데 니가 계속 그만하고 있다 지금. 니가 말을 꺼냈으니까 한 번은 해야지. 네. 어떻게 했냐면 내가 뭐 쏘라 이러면 쏠 약간 막 손도 올렸어, 손. 뭐 이러고 나한테 인정, 인정 안 하는 빨 쏠. 전 막 때렸다니까요, 저 막. 맞죠? 전 막 때렸어. 나는 때리지는 못하고. 뭐, 와. 저 쏠림한테 벽치기 나겠어요, 벽치기. 아, 그래요? 인정하십시오, 쏠림. 과격한 사랑 인정. 너 인정. 막 주먹 날라오고, 막 벽치기 당하고. 아, 진짜 울 뻔했어요. 우리 캐리 누나하고는 우리 미국식으로 인사했단 말이야. 허그하고, 네. 볼 뽀뽀하고. 뭐라는 거야?
훌훌 살아요, 솔링이. 다음 병치기는 접니다. 미국시도 접니다. 민님께서. 기대할게요. 민이 이제 처음 보는 거였잖아. 네. 민님도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그쵸. 계속 되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자꾸 나는 사진 찍는 줄 알았어, 누가. 마델인 줄 알았어. 자꾸 음식을 안 먹고. 네. 민님이. 어, 뭐지? 어쭈님. 안녕하세요. 원래 닉네임이 뭐였었죠? 피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쭈, 어쭈, 어쭈. 어쭈님. 매일 낚시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굶고 못 살잖아. 사람이니까 먹어야지. 방송 잘하고 있죠? 그래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설레임, 삐지지 마요. 오빠, 제 오빠가 장난친 거예요. 삐지는 뭐 세상 싫어하는 거 알아 모르나? 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거 뭐 마음 상해하면 어떡해. 솔림이 마음이 넓어서 제님이 더 그런 거예요. 네? 솔림 마음이 넓다고요? 네.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걸 폭로해요. 어차피 사진으로는 안 나오잖아, 네 모습이. 미님은 걱정하지 마요. 민 얘기해 말어. 에피소드 이제 아 뭐라 그러나 정모 후기 말하는 거잖아. 민이 근데 일 때문에 조금 늦게 맞아서 조금 늦게 왔거든요. 네. 로즈나 잘 듣고 계시죠? 정모 후기 하고 있습니다. 행복했던 정모를 마무리하러. 행복했는데. 예,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하고 지금도 너무 좋고 또 보고 싶고 그래요. 네. 자, 라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카레 라면 못 드셔보신 분들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한 번쯤은 꼭 드셔보실 맛. 그래요.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되나? 3탄까지 찍겠네요. 네. 지금 2탄 완료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